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소바 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메밀한 아래는 껍질 등의 쓰레기가 24% 정도 무게를 차지합니다. 버려야 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껍질은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다만 껍질째 한 번에 갈게 되면 식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1번 가루는 사라시나 가루로도 불리며 메밀의 가운데 부분입니다. 밝은 흰색을 띠며 단맛이 좋습니다. 크게 중심 부분이라고 하면 32%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. 참고로 1번 가루는 밀가루보다 밝은 흰색입니다. 2번 가루는 20% 정도의 무게로 1번 가루보다는 어두운 색이지만 밀가루와 비슷한 색으로 백색에 가깝습니다. 메밀 특유의 향기와 맛이 뛰어나고 밸런스가 뛰어난 소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 3번 가루는 메밀 한 알에서 13%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는 가루로 색이 어두워집니다. 2번 가루보다 바깥쪽 부분인데요. 녹색과 꼭지 쪽에 어두운 색이 섞여 들어가며 만들어진 컬러입니다. 나머지가 종피 부분으로 7.5% 정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소바는 몇 번 가루로 만든 소바야? 물어보신다면 우선은 껍질째 만든 면을 추천합니다. 한 번은 드셔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. 껍질째 들어간 면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. 확인차 좋습니다. 두 번째 추천은 검은색의 껍질을 제거한 모든 부위의 가루로 만든 소바입니다. 위에 사진에 녹색 메밀살을 말하는데요. 모든 컬러의 가루와 종피까지 메밀 알맹이 전체의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하지만 진한 향과 달고 구수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추천은 2번 가루로 만든 소바입니다. 속과 겉의 중간 지점으로 양쪽 맛의 밸런스가 절묘한 가루로 추천드립니다. 어떤 맛이냐에 따라 손님을 한 번에 유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군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